자, 오늘은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무엇인지 정액 주의기 다장책에 기사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뭐든지 뭐 닭 모가지를 잡아라, 호수를 잡아라고 하는데 거기서 최대 단점이 있어요. 잡으면 사람은 좀 잡대기. 자, 이게 지금 생식기인데 여기 지금 여기 본사 여기 이쪽에. 여기 이쪽에 영상이 너무 많다. 영상이 너무 많다. 여기 네. 직장이고 여기가 외운부예요. 직장으로 손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생식기가 죽었는 거기 때문에 손이 안 들어가니까 바깥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손을 넣어서 내가 자궁경관을 만약에 잡았다. 당무가지 같은 거 자궁경관 이만한 거 잡았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잡으면 이를 땡기게 된다. 그 다음에 주입기를 넣게 되죠. 이러면 그 어느 수중사도 수중 못해요. 왜? 잡아 땡기는 거는 맞는데 이때는 잡아 땡기는 게 아니고 밀어야 돼요. 이 경관을 잡고 밀어야 돼요. 초보자인데 내가 자궁각이 뭔지 지금 왼쪽 자궁각 왼쪽 난소고 우측 자궁각 우측 난소인데 경관도 겨우 잡는데 자궁각이 뭔지 이 앞에가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단 말이야. 그럼 초보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실수가 잡고 이거를 어떻게든 넣으려고 하니까 왼손을 계속 당기게 되는 거야. 이건 계속 밀고 그러면 주입기 어디 있어요? 주입기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당기고 있어. 똥 다 빼내고 이걸 계속 당기고 있다고. 왜? 내가 넣어야 되니까. 근데 잘못된 생각이야. 첫 번째 경관은 잡고 쭉 미세요. 이걸 몸쪽으로 쭉 밀으라고. 경관을 잡고 좀 밀어야지 이게 일직선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통과하는 거야. 일경관까지. 자, 그럼 일경관 잡았다 그러면 타가닥 하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잡아 땡기는 거야. 뭐? 돼지고기 꼬지 끼듯이 소고기 제삼식에 꼬지 끼듯이 끼는 거. 다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슬립을 벗기고 샤팅하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고 넣는데 내 넣을 거라고 이걸 자꾸 계속 당기고 이걸 밀고 하면 30분이야 이거 1시간 동안 해서 못 넣는 거야. 근데 모든 다른 동영상에서 보면 이걸 잡고 당 경관을 잡아라 넣어라 라고만 돼 있지 이걸 잡고 일직선 시켜줘라 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왜? 관심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생각되는 거예요. 까먹구나. 나도. 몸에 이거. 아. 그 왜 이걸 왜 오늘 설명하냐면 최근에 누군가 나한테 그걸 물었어. 계속 가르치고 있는 애가 있는데 아무래도 안 들어가는 거야. 걔가 계속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럼 걔가 손 놓고 그 다음 내가 손 놓으면 항상 모든 자국 생식기가 이렇게 다 앞에 와 있어. 야 이렇게 되면 나도 못 넣지. 뭐 나도 못 넣어요. 어떻게 넣어요? 이걸 피지 않고 못 넣는다고. 제대로 발정원서는 경관을 잡기도 쉬울 뿐더러 경관을 잡고 이걸 펴주는 것만 하더라도 두루루룩 하고 들어가야 돼. 두루루룩 다 들어갔네? 자, 이게 핵심이라는 거 초보자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관을 잡고 당기지 말고 밀어요. 그쪽으로. 그러면 이 외운부에서부터 경관 입구 앞까지가 쫙 일직선이 되는 거야. 일직선을 만들어 놓고 넣어야지. 왜냐면 얘가 뭐 S자가 아니잖아. 그거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끝!